그럼 1분기 동안 주요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올해 1월 3일과 또 어제의 순위를 비교해 봤을 때 금융주들의 약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미국과 국내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카카오뱅크와 KB금융, 신한지주가 20위권 내에 자리를 차지했고요. 반대로 경영진 스톡옵션 논란이 불거졌던 카카오 관련주,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현대차 그룹주, 또 셀트리온과 크래프톤은 순위가 밀려났습니다. 역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성장주들이 부진했고, 또 이 공급망 차질 이슈는 가장 신경 써야 할 리스크 요인이죠. 하지만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면 더 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행보에 한국은행도 이달 기준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어제 국내 국채 금리가 일제히 뛰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2조 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 매입에 나섰지만 국채금리 상승폭은 소폭 둔화되는 데 그쳤습니다. 어제 3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0.053%포인트 오른 연 2.83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9일 이후 7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로 이 3년물 금리는 올해 들어서만 1.04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면서 발작 수준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르면 오는 5월 정책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더해서 신임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된 이창용 후보자가 지난 1일 금리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발언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채권시장에서는 이 발언을 매파적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하늘이 앞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쌍용차 재매각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세네 곳의 기업들이 인수 의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쌍방울 그룹이 가장 먼저 인수 의향을 내비쳤고 뒤이어 2차전지와 소방차 등 특장차 생산 기업 EN플러스가 어제 공시를 통해 쌍용차 인수 컨소시엄 참여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기업 한 곳과 사모펀드 한 곳 등이 매각 주관사인 EY 한영 회계법인의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쌍용차 측은 매각 방식을 결정한 뒤 기업들로부터 공식적인 입찰 의향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자금력 부족으로 에디슨 모터스의 인수합병이 막판에 무산된 점을 고려하면 법원과 매각 주관사가 자금력을 최우선으로 검토해 최종 인수자를 선택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인수에 관심을 두고 있는 기업들의 자금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블록체인 생태계에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와 NFT, 메타버스로 분야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미래산업 주도권 선점 경쟁이 뜨거운 모습입니다. LG전자는 지난달 25일 주주총회에서 사업 목적에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 암호화 자산의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했다고 밝혔고, SK그룹에서는 SK스퀘어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약 900억 원을 투자해서 2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또 현대차그룹은 블록체인을 친환경 산업에 접목하려는 시도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고 삼성전자의 투자 자회사 삼성넥스트는 지난해 메타버스 플랫폼인 더 샌드박스와 가상화폐 거래소 FTX, 블록체인 게임 엑시 인피니티 등의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또 어제는 카카오가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인수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기업들이 블록체인에 집중하는 것은 기존 산업과 연계한 시장 확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세계적인 에그플레이션 추세 속에서 첨단 농기계를 동원한 식량 산업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지난 2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140.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유엔은 세계 인구가 2050년 95억 명까지 늘어난다는 전망을 감안하면 농업 생산량이 지금보다 69%는 증가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농업 인구는 점차 감소하면서 이 농업 자동화 기술이 접목된 농기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신한금융투자 정민구 책임연구원은 올해 자율주행 트랙터 시장은 5년 전보다 2배가량 커진 데 이어서 앞으로 5년 뒤에는 지금보다도 24% 이상 더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망을 반영해 최근 국내외 농기계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시장에서는 자율주행 넘어 친환경 농기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22 시리즈가 미국 시장에서 초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에서 삼성 갤럭시 S22 시리즈의 초기 3주간 판매량이 전작인 갤럭시 S21 시리즈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국 시장에서 갤럭시 S22는 전체 중 22%, 갤럭시 S22 플러스는 14%의 판매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흥행은 전작 출시 시기와 비교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있는 측면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등 최근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가 됨에 따라 향후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 추이를 보수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요 뉴스 모두 확인해 보셨고요.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장은 어떤 점 주목해서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오늘 말씀드릴 이슈는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적으로 중기 추세가 상승 전환하고 있는 업종 및 종목에 주목하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현재 시장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악재들의 영향력이 많이 축소되었지만 그래도 상승을 위한 모멘텀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코스피 기준 2600선을 하단으로 그리고 2800선을 상단으로 하는 박스권 장세가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단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데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조기 종결에 따른 원자재 가격 안정 또는 1분기 실적 시즌에서 예상보다 훨씬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두 재료 모두 낙관할 단계는 아니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현재 시점이 1분기 대비로는 변동성이 축소되고 수급 개선세가 나타나면서 기술적으로 하락 국면을 멈추고 중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했던지 아니면 곧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및 종목들이 간간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기 추세 전환 판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주간 이동평균선근의 골드크로스 발생인데 미국의 차트 전략가 스탠 웨인스타인이 1989년도에 발표한 책에 근거합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리면 10주간 이동평균선이 30주간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는 골든크로스 발생 시 중기 추세가 상승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고 강력한 매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접한 것이 2009년도였는데요. 수년간 지켜본 바 매우 유용한 종목 발굴 방법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바탕으로 최근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확인된 업종은 종이, 목재, 철강, 기계, 보험 업종이며 곧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업종은 음식료 업종과 유통 업종입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업종 내에 확실한 수급 개선세 보유한 종목을 발굴하시던지 아니면 코스피 200 내 대형주 중에서 개별적으로 골드크로스가 발생한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기 추세가 전환되는 업종 그리고 이평선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는 종목에 집중해 보자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업종 언급을 해드렸는데 관련해서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두 개 종목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은 최근 수급 개선세가 진행되면서 바닥을 탈피하고 있어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종목인데 드디어 지난주에 중기 골든크로스가 발생하였고 수급 상황 역시 좋아졌는데 최근 한 달간 기간이 23만 주 누적 순매수 진행 중입니다. 롯데쇼핑의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는 리오프닝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인 거고요. 두 번째는 장기간 소외된 저평가 매력을 보유한 종목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인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는 온라인으로 이탈했던 고객들이 할인점을 방문하면서 매출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운영 중인 영화관 매출 정상화 역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거론되었던 할인점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이지 않고 확인된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실시된다면 긍정적인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인 장기 낙폭과 관련해서는 지난 중국 사드 보급부터 시작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까지 이어지면서 5년 동안 고가 대비 70% 가까운 주가 하락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밸류에이션을 보면 PBR이 0.27배로 초저평가 매력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성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온라인 부분에서의 경쟁력 약화도 주가가 회복하고 있지 못했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신동빈 체제로 전환 이후 적극적 인수합병과 부실자산 처리와 같은 발빠른 행보가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예상 실적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117% 증가한 4,515억 원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고 순이익은 6년 만에 흑자 전환한 868억 원인데 지난 4분기에 빅테스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분기별로 개선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매매 전략은 롯데쇼핑의 경우 개인 투자자 매수만으로는 주가 상승이 힘든 종목이므로 기간 미에 외국인 수급세가 개선세가 이어지는지 관찰하시면서 보유하는 전략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일기획입니다. 제일기획은 어제 큰 상승을 보였던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 지난주 중기 골든크로스가 발생했고 최근 한 달간 기간 44만 주, 외국인 11만 주 누적 순매수 중으로 수급 상황이 매우 양호하게 진행 중인 종목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한마디로 양호한 실적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0년 3분기에 발빠른 디지털 전환으로 다가오는 지금 1분기까지 7개 분기 연속 최고 실적을 달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번 1분기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었고 CES2022에서 오프라인 행사까지 병행하면서 삼성전자 마케팅 물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갤럭시 S21 엄택 행사와 해외 자회사 실적 개선 역시 1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로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7% 증가하고 순이익은 21% 증가하는 좋은 실적이 기대되는데 현재 주가 수준이 PER 13배 정도로서 최근 3개년 평균이 약 7배 수준이라는 점에서 추가 상승의 여지가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종목에 대한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기대감 속에서 저평가 매력 강조해 주셨고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부각이 됐지만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최고가를 이어가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